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온 올해 40세 그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코골이가 되게 심했고요. 그리고 그 수면무호흡증이 있어가지고 그 잠을 자도 이렇게 조금 그좀그그 뭐냐 그 계속 피곤하고 이렇게 몸 상태도 많이 안 좋았었고 좀 그런 증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되게 오래됐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5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한 5, 6, 뭐, 7년,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0대부터 계속 그랬던 것 같거든요. 병원을 가본 적은 없는데, 알아는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렇게 그 제품, 이 제품을 이제 찾기 전에 병원이라든지 의학적으로 좀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봤었는데, 그 아무래도 이제 수술 같은 경우에 일단 칼을 대야 되고, 근데 칼을 댄다고 하더라도 이게 완벽하게 또 완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 코골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치라는 개념이 없다 그래서 이제 칼을 대는 거를 좀 피하고 이제 제품 쪽으로 알아보다가 알게 됐습니다. 사실 불편하다는 거는 처음에는 이게 이물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불편했는데 한뭐 일주일, 이주일 착용하니까 그 익숙해지니까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잠잘 때 오히려 없으면 되게 좀 불안하고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편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고요. 좋았던 점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수면무호흡은 확실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수면무호흡은 확실하게 치료가 돼서 그 일상생활에 있어가지고 피로도는 확실히 좀 낮아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좋아졌고 코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착용하기 전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이제 케어는 안 돼서 또 원장님이 또 이제 신제품을 만드시는 걸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착용했을 때 이물감이라는 게 그냥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턱을 못 움직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좀 잠잘 때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한 느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이제 1, 2주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이제 그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뭐 익숙해지니까 뭐 전혀 그런 불편함은 그 뒤로는 계속 못 느꼈고요. 한 제가 1년 정도 사용했는데 1년 동안 그 초반에 이제 한 1, 2주 빼고는 1년 동안 이제 뭐 크게 불편한 점은 못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용을 했을 때좀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완전히 뭐 완치가 된다든지,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 강도가 좀 줄어든다든지, 이게 그 편차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제품을 사용하면은 완벽하게 사라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면무호흡증이 확실하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전에는 이제 잠을 자도 피곤하고, 그리고 이제 그뭐 두통도 되게 심했었고, 막그 잠을 오랫동안 자도 이제 되게 좀 잠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날의 수면무호흡증이 제가 수면 중에 있었다면 그날에 이제 활동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하루가 되게 많았었는데 근데 이 제품을 착용하고 나서부터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해서 그 피로도는 완벽하게 없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컨디션적으로는 일상생활에서의 컨디션적으로는 확실히 좋아졌다는 점.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하나만 봐도 저한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제 그 치료법이, 코골이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치료법이 없는데, 저도 많이 알아봤는데, 뭐 양악, 또는 이제 수술, 뭐 이쪽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목젖을 뭐 잘라낸다든지, 뭐 요런 수술법들이 있는데, 사실상 제가 많이 알아본 결과 이게 완치라는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완화가 되다가 다시 또 재발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품 쪽으로 알아봤는데 그 양악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뭐 밤에 잘 때마다 이렇게 기구를 또 착용해야 되고 또 그것도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선택사항이 없어서, 이거 말고는 선택사항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밑자야 본전치기다라고 생각으로 그냥 이제 구매를 해봤는데, 근데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써가지고, 지금 현재 1년 동안 사용한 결과로서는, 당시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급형을 구매했었기 때문에 이제 2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들였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오늘은 제가 AS 받으러 왔는데, 조금, 그 AS를 공짜로 받는 게 조금 죄송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착용을 해서, 예. 고민하실 필요 없이, 만약에 그 좀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좋아지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신제품을 개발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이랑 상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하게 좋아진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게 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더 나아지고 더 나아지고 더 나아지면서 나중엔 최종적으로 더 이제 그 좀 이제 완벽에 가까워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발적으로 하신.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촬영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저 너무 잘 착용해서. 그렇죠. 왜냐면 잠을 잘 자면. 예. 다르잖아요. 네네네네. 하루가 다른. 사실 그때 처음에, 그때 여기 이사 가시기 전에, 그때 이제 그 제가 초반에 이렇게 차다가 좀 불편한데, 그 이제 그 코골이는 이제 완벽하게 좋아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살짝의 불만이 있었어요. 살짝의 불만이 있었었는데, 예, 그렇죠. 근데 저도 왜냐면은 그때 완벽하게 나아질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 이 개념을 좀 이렇게 사용하면서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약간 제가 불만을 조금 가졌던 게 오히려 죄송스러울 만큼. 예, 지금은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면서 사용하고 있고 나중에 아까도 제가 여쭤봤는데 원장님한테 신제품을 여쭤봤는데 원장님이 제가 생각에는 앞으로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실 것 같고 그 좋은 제품을 개발하시면 저는 계속 재구매를 할 의사가 있습니다. 한 번에 완전히 딱 나아지는 게 아니고 네네. 계속 착용하고 또 가서 네네네네. 고치고 해서 계속 좋아진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마법이 아니잖아요. 이걸 찾다고 해서 완벽하게 나아지는 그 결과를 미리부터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실망감도 커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대부분 기대를 예. 많이 하고 네네네네네. 왜냐하면 멀리서도 오고 또 가격도 예. 저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큰 효과를 체험하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은 한 번에 딱 나아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선이 된다는 게 네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또 강력하게 말씀드리지만 자발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슨 말을 하지요? 이런 제작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많이 바쁘죠? 뭐. 네, 이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공정이 88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그냥 나온 결과물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지식과 노하우와 기술이 필요한 정말 정밀하고 정교한 작업입니다.